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한미연합 화력 경멸 훈련이라는 것이 한 보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날에 윤석열이 참관을 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총 5차례 정도 진행되고 그 차례마다 2,000명 정도 참관인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참관인들 보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훈련 다음 날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 훈련에 대응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참관기를 제가 찾아봤는데 직접 가신 분들. 그분들의 이제 감상이 뭐냐면 우리나라 너무 강하다. 야 전쟁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군인들이 고생해. 막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훈련을 참관하셨던 분들이 받을 영향.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되게 저는 그 참관기를 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시행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이제 곧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다 죽이고 이기고 전쟁을 끝낼 것이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줄을 이루다가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러시아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게.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다 박살났어요. 대방격을 통해서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대방격을 시킬 때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모아놓고 지휘관들 특히 나토 쪽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그런 식으로 고쳤다랍니다. 레오파르드 2 독일제 전차만 봐도 다 도망간다. 러시아군.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이긴다. 애들은 이제 막 신난 거죠. 그래? 우리가 나치 문장 달고 레오파르드 몰고 들어가면 다 도망가겠지? 안 도망가네. 네. 갔더니 안 도망가. 안 도망가고 막 뭐가 날라와 터져. 지금 레오파르드 2 뭐 미국에서 보면 브래들리 다 지금 깨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엔진 신호 켜놓고 도망가는 병사들까지 나오고요. 우크라이나 버리고요? 무서워서. 무기들 버리고. 네,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전쟁뽕이인데 이렇게 맞추는 게. 그러니까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상황을 인식시킨 게 아니고 허황된 자신감. 이길 수 있다. 봐라. 포 터지니까 빨갛게 많이 솟아올랐지. 박수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에선 전술핵 쏠 거거든요. 전쟁 터지면. 네. 그러니까 핵무장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화력으로 때려봐야 전술핵 미사일 한 방보다 못해요. 근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 북은 전술핵을 쓰겠다고 공언을 해왔고 주요한 곳을 다 전술핵으로 칠 거란 말이죠. 또 어떻게 이깁니까? 사실상 못 이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군사 전문가라든가 정세 분석가라면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핵을 가지긴 북쪽 에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람들 모아놓고 전쟁뽕 고치하고 네. 이길 수 있다고 막 뻥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전쟁하고 싶다.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나방이 이제 불에 뛰어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훈련 쇼였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서 이런 얘기도 있대요. 이제 호전성을 막 국민들 자극하나 뭐 이런 그런 훈련이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참관기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으면은 이분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사 참관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나 보죠. 네, 그 목적대로 한 것 같고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국민들한테 그런 거를 기만하려고 네.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참 정말 나쁩니다. 정부는 뭐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텐데 아이한테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자보다는 싸우자를 고치시키는 부모 정말 나빴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얼마 전에 6.15였잖아요. 네. 6.15 공동선언 때 그런 거 모습 보면서 안전하구나. 우리가 진짜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지. 무슨 네. 뭐 이런 폭탄 터지는 걸 보면서 이런 걸 느껴봤자 다 허황된 거라는 거죠. 네. 윤석열이 간 날이 6.15였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참관한 날이요. 일부러 상심적으로 간 거죠. 자기 네. 전쟁할 거다고. 네. 6.15는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어떤 게 든든한가요? 그러니까 보면. 박정희 같아요. 박정희. 쇼하는 게. 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들한테 우리 강해 막 이렇게 속이는 그 장면들이 네. 박정희나 이승만을 막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박정희는 그래도 자체를 핵이라도 만들어놨죠. 왜요? 핵 개발하자고 얘기했다가 지금 까였지만 까여서 못하잖아요. 마음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켠은 있겠죠. 근데 박정희는 시도했잖아. 그래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는 박정희가 낫다.
아니요, 막 낯단 놈이고 나쁜 놈이지만 나쁜 놈이지만 네. 그래도 지가 그래도 뱉은 말은 네. 실행에 옮기는 정도는 있다, 다 강단이 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건 진짜 쇼였죠. 아. 재밌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훈련 전 참관 모집하는지 몰랐는데 한번 가볼까를. 아 이게 그러니까 훈련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와서 참관했는데 지금 여기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표정이 좀 시동일관 좋지 않은 축이었다고요. 이게 대통령실 사진. 저 뒤에 보니 약간... 김관진 표정이 더 안 좋은데. 그렇구나. 이것도 굉장히 긴장돼 보이지 네, 않습니까? 연합뉴스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가장 좋은 걸 좀 내보냈을 텐데 계속 표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참관할 거라는 기사도 저는 이번에 안 거예요. 지금 아 했었구나. 그리고 참관을 했으면 만약에 저게 의도가 있었을 텐데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자체를 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대대적인 선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최강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보면서 윤석열이 마음의 안정도 얻고 자신감도 생겨서 대대적으로 이거 알릴 거다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이게 좀 실제와는 다르더라고요. 사진을 이제 보셨는데 오기 싫었던 사람이 억지로 끌려와서 보는 것 같다 이런 표정이 보여요. 어땠던 것 같으세요? 전날에 술도 많이 먹고 부동시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보였던 거 아닐까? 저 아침에 그래서 인상을 막 쓰고 있었던 거 아닐까? 새로운 관점에 저 농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감, 불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 무장을 하고 싶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불안했어요? 네, 불안한 거죠. 미국이 북이 핵무장 국가고 핵무력이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 발 빼고 튈지 모른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준 게 2018년인가요? 북미회담? 맞죠? 네, 18년. 2018년에 북미회담 과정. 그 2018년에 북미회담 있기 직전까지는 서로 지구에서 지워버리겠다. 뭐 화염과 분노를 맞이할 것이다. 핵단추 막 얘기 나오면서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잖아요. 갔다. 네. 이때만 해도 그곳에서 보수 세력은 아 드디어 형님이 북을 징벌해 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회담을 하네. 네. 그리고 막 트럼프랑 만나서 악수하고 막 화기애. 태극기 부대가 혼돈에 빠졌어요. 네, 혼란에 빠졌어요. 멘붕이 왔었잖아요. 네. 그런 모습. 그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미국이 아프간에서 친다든가 안 되면 뭐 이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이 극우 보수 세력이 불안해진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정권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핵을 만들고 싶어서 뭐 이제 자체 핵무장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형님들한테 엄청 까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북을 강하게 압박하고 혼내주는 거란 말이죠. 워싱턴 선언에서도 이제 그걸 사실 기대했던 건데 요즘에 미국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해요. 윤석열 대통령 보기엔 이상할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힘에 붙여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빨리 휴전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이제 밀어붙이는데 한계를 이제 드러내면서 아, 빨리 어떻게 휴전해서 그냥 분단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중동에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란한테 제재를 풀어주면서 화해를 좀 하는. 물론 이제 뭐 석유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 일반도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싸울 생각 없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이것들은 말도 자주 만들어요. 네. 그죠? 헷갈리게. 네. 그것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물러서는 듯한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사실 화력 경멸 훈련 미국이 더 선전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핵잠수함 들어왔는데 부산에 그것도 그렇죠. 많이 선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화려하게. 근데 거의 보도를 잘 안 하면서 약간 훈련 자체를 다 낮게 네네. 강도 낮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떠들썩하지 않게 북을 네. 자극하지 않으려고. 네. 이런 거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형님들이 미국을 북을 막 때려주셔야 되는데 안 때려준단 말이에요. 지금. 때릴 때 막 조심스러운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표정 아 형님들은 잘 안 도와줄 것 같아 왠지 내가 속은 것 같아 근데 저런 포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걔네들은 핵이 있는데 아니 윤석열이 핵을
핵 말고도 근데 이렇게 딱 그 전차나 막 이렇게 막 훈련한 거 보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미국이랑 이렇게 훈련하니까 멋있어. 아 본인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막 그런 장면 연출해 주길 바랐던 거 아니야? 아 그 역할을 안 줘서 그런가? 그냥 아니, 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 그렇게 생각할 때 할 놈이면 왜 핵무장 얘기를 하겠어요? 아, 핵에 대한 진짜 두려움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핵무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는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핵무장을 계속 얘기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핵무장을 얘기한 거죠. 핵공유 해달라고 네. 계속 내달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아, 그럼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이게 핵공유를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갑자기 무슨 이런 훈련한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걸 보라 그래 굳이 이런 시간에 뭐 이런 건가요? 탱크나 쏘고 말이야. 어? 핵미사일 시험이 몰라. 근데 이게 윤석열이 보통은 이런 훈련에 참가를 하면은 사전에 일정들이 다 공개되잖아요. 왜냐면 이날 미 국방부 차관부인가요? 그 사람도 가고 김관진도 가고 되게 중요한 인물들 많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간다는 얘기가 당일 오전에 나왔어요. 이거 그냥 훈련 쇼인데. 그러면 사전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우리 가니까 뭐 더 관심도 가져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막바지까지 가기 싫었나?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어쩔 수 없이 갔나? 윤석열이 그 학생들이 그 입구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로 온지 헬기로 온지 이게 관심사였어요. 근데 도로는 안 온 것 같거든요. 목격자가 없어. 그럼 헬기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그게 되게 비밀리에 가가지고 아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고심했나 보다. 여기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럼 뭐 이제 추정인데 그럴 수도 있고.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미국이 아예 그 훈련 참관 같은 거 안 하고 로키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한국 쪽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아, 좀 해줘야 된다. 한 번쯤은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 갔을 수도 있고. 아. 어쨌든 윤석열 입장. 윤석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어떤 쪽이든 간에. 네. 하여튼 윤석열과 긴밀히 조율해서 한 것 같진 않다. 그날 그 장관이 네,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